예수가 요구한 시행문화는 우리가 갖고 있던 일말의 진례마저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조사위의 독자기능을 마비시키고 행정조직의 일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진상규명은 물론 안전사회 건설에 필요한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우리 특조위는 일을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출범을 좋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정부는 특조의 역할과 기능을 무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강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시행령안 조율과 함께 할 것을 제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께 재차 면담을 요청합니다. 시행령 특위 특조위 시행령안을 의안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이 진실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여야 당대표들께 만남을 제의합니다. 국회에서 합의를 한 특별법이 행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위복되고 있으니 만큼 이를 성토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의 양심적인 원로 종교의 지도자를 만나서 특별히 입장을 알리고 도움을 부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에 관심이 많은 국내 언론사를 상대로 현지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